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장 마감까지 5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오락가락합니다. 벌써부터 뇌마녀의 날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위아래로 오락가락, 방향성은 없고요.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보합권 근처를 맴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후에 이 시간 시작할 때쯤에 언뜻 상승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는 더 밀리거든요.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81% 마이너스권 나옵니다. 참고로 5분 전에 동시효과 구간 들어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2380선 라인대였거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자마자 10포인트 정도 훅 또 밀어버립니다. 과연 허수일까요? 현재는 0.75% 하락으로 2375.2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2370선 라인 때면은 장중 저점을 다시 한번 깨면서 오늘장의 거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인데 코스닥은 큰 변동성은 없고요. 보합권 맴도는 흐름 정도입니다. 0.24% 하락하면서 717.7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기 이전과 그 이후에 지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718, 717 이 정도 수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은 그나마 좀 지켜내면서 제한적인 조정세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이 의, 옷을 입는 것들, 그리고 먹는 것,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게다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뭔가 좀 성장 섹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는 우선주 하나, 한진칼 우선주만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컬러레이하고 공구우먼이 있는데 컬러레이가 알료 만드는 쪽이죠. 그래서 화장품 안에 약간 진주빛깔 들어가는 거, 그거 알료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장에서 강한 움직임으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이 중국의 색조 화장품 업체 양과기와 이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소식이 있어서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유난히 좀 탄력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존에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색조 쪽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화장품 저변에 있는 그런 유통 라인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투라든지 아니면은 이 용기 만드는 연우, 그리고 알료 만드는 컬러레이, 이런 업체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들어갔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 여전히 흐름 좋고요. 공구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무증 관련해서 강력한 또 테마주로 영향을 미쳤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의류 관련된 업체들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공구먼이 현재는 상한가를 켜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크리스 FNC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도 8% 올랐고요. 오늘장에서 12%대 급등하면서 의류 종목군들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FNF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FNF 움직임도 플러스권 1.6%대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로는 확실히 좀 나은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거기에다가 리오프닝 기조 플러스 알파로 또 유가도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항공 섹터 관심을 받습니다. 제주 항공이 그 가운데서 가장 탄력이 좋네요. 7%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 뭐 진에어라든지 이쪽으로 대체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2차전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2차전지가 먼저 조정을 받아서 오늘장에서 반등이, 이것도 반등도 먼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M플러스가 4% 정도 플러스권 집계됩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죠. 일진머티리얼즈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뭐 대주전자라든지 대주전자재료, PNT, 첨보, 필옵틱스, 대체적으로 장비 쪽,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크게 관심을 못 받았던 동박이라든지 음극재 쪽의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음극재 대표주자 들이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동박 쪽도 많이 못 갔는데 이런 쪽으로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려서 오늘장 플러스권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쪽으로는 오늘장에서 보합권,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유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이 종목은 살짝 왕따 시세네요.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보합권 내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2차전지주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플러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카 관련 모멘텀이 소멸은 아닌데요. 이제 1년이나 지원을 시킨다라는 소식에 된서리를 크게 맞았습니다. LG전자가 결국에는 7% 정도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9만 원권 아슬아슬하고요. 9만 200원입니다. 9만 원 턱걸이한 채 LG전자... 12월 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장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이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국 증시와 흐름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내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동향입니다. 일본은 부진했습니다. 아래 공포라고 하던데요. 리세션,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증시 밀려난 것과 같은 원인으로 일본 증시도 하락했다라는 현지 언론들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장 0.72% 하락이고요. 그래서 27,686.40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증시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은 일단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헤매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는 특별할 건 없었는데 중국 쪽에서 오늘 변동성도 크고요. 많이 오락가락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먼저 악재부터 말씀드릴게요. 11월 수출이 급감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오늘 수출 실적이 나왔었는데 보면 수출이 2,96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8.7% 정도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5% 감소였고요. 전월에 0.3% 감소였는데 이 두 개 다 모두 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거래를 연속해서 내림세를 나타내는 오전장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오후 되면서 갑자기 확 치고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중국 내부에서 여행자들 음성 증명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중국의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에서 중국 내부에 여행을 할 때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표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강하게 상승을 펼치다가 이런 시세가 1시간을 채 가지 못해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된 겁니다. 3200선 하회하고 있고요. 0.52% 하락하면서 3195.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초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고 그게 발표가 됐는데 중국 증시는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과연 우리 증시 내일장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네요. 심천 쪽은 플러스권입니다. 0.06% 현재는 보합권 정도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생 쪽 보겠습니다. 항생 0.88% 밀리고 있습니다. 19,272.50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중국 증시 내부에서도 힘이 엇갈리고 있고요. 장중의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팔랑팔랑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증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환시도 오늘은 좀 오락가락했는데요. 결국에는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 2원 90전 상승하면서 1321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밴드 폭이 12원 정도 나옵니다. 저점은 1313원, 그리고 고점은 1325원권. 그래서 장 막판에 다시금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그간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었지만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기대감 속에서 하방을 지지했습니다.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양시장은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포인트로는 10.35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382.8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2380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장 직후 2370선까지도 크게 밀리기도 했지만 하지만 장중에 2380선은 그래도 방어하면서 등락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두 차례 2390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오후 들어 다시 이렇게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조금씩 다시 키우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개인 홀로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개인이 2018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 크게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991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 180억 가까이 매도 우위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먼저 금융섹터 홀로 1%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건설섹터와 증권섹터가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오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정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화학섹터가 0.63%가량 내렸고요. 또 오늘 반도체 지수들이 크게 밀리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0.56%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보험주들이 가장 강세를 두드러졌는데요. 보험 섹터가 1.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운수창고 섹터가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와 비금속 광물 섹터가 0.7% 이상의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도 0.6%대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일부 2차전지 셀업체들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계속 낙폭을 키우면서 5만 8천원대로 밀렸습니다. 종가는 0.5%대 하락했고요. 5만 8,9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크게 밀리면서 7만 8천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2.6% 가까이 하락하면서 7만 8,9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장중에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LG화학 쪽으로 매도 물량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67만 9천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만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탄력이 좀 두드러졌고요. 0.7% 가까이 상승한 56만 3천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 0.3%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70만 8천원 선에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8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83만 1천원 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7만 4,500원 터치하면서 약 1.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잠잠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그 속에서 현대차가 막판 매도 물량 크게 들어오면서 약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6만 3천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동반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도 오늘장 부진한 모습 연출됐는데요.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2%로 밀리면서 오늘장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1% 가까이 하락한 18만 3,500원의 종가를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 쪽에서도 0.9% 가까이 하락하면서 5만 5,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코로나로 그동안 침체됐던 항공업계가 내년도에는 다시 흑자 전환할 것이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내년도에는 약 6조 2천억여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간밤 국제유가는 배럴당 74.25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유가 하락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과 동반해서 3% 이상의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중소형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종가까지 7.7% 가까이 상승세를 올리면서 13,2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가 5% 이상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한진칼 우선주가 급등하면서 25%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료주들이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 지역 군사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습 배후로 지적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평화협정론 이야기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다시 본토 공격을 받으면서 푸틴 대통령이 대규모 보복에 나설 거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곡물 가격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신송홀딩스와 고려산업, 그리고 한일사료, 대조산업과 팜스토리가 오늘장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모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신송홀딩스가 그나마 4%대의 강세를 지켰는데요. 종가는 7,050원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 역시 2%대의 코스피 쪽에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일사료가 2.5%대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 대비 0.18%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30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718.1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쳤지만 그래도 전약 후강의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개장 직후 1% 넘게 빠지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 갔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들 수급이 몰리더니 상승 전환됐는데요. 720선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직전에 빠르게 낙폭을 다시 키우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0.1%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홀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174억 가까이 순 매수로 거래를 마쳤고요. 막판에 개인이 매도 물량 키우면서 기관과 동반 매도 우위를 연출했습니다. 개인이 15억 가까이 소폭의 순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66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 두 종목이 좀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0.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10만 5천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LNF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장 1.4%까지도 올리면서 20만 6,300원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대로 에코프로는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0.8%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12만 3,2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는 오늘 장중에 2%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낙폭 좀 키우면서 1.4%대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장중에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HLB는 장 후반부 들어서 탄력을 줄이더니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HLB 테라퓨틱스가 내년 코로나 백신 유통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탄력을 좀 줄이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홀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는 6만 4,400원 터치하면서 1.1%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장 약세를 연출했는데요. 종가는 6만 4,700원 터치하면서 0.4%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게임주들이 강했지만 일부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했고요. 시총 상위주에선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오늘 1.3%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만 1,8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펄어비스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장 4만 2,95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2.5%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향 쪽으로 틀면서 오늘장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내년 3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될 거란 예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도 방역 완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닥 쪽에서 컬러레이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1,195원에 형성하면서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이 10% 이상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 29,1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아이패밀리 SC 역시 코스닥 쪽에서 탄력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색조화장품 전문기업인 토니모리가 4.6%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상승했었지만 막판에 탄력을 줄이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 두 종목이 오늘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네, 드래곤플라이가 CJ E&M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스페셜포스의 판권의 신규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스페셜포스는 중국 현지의 서비스 중인데요. 앞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M게임 역시 미국과 터키 지역에 지난달 나이트 온라인 서버를 추가했는데요. 이후에 매출이 급증한 가운데 기존 캐시카우였던 열혈 강호 역시 중국 내 흥행이 이어지면서 게임주 가운데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먼저 드래곤플라이가 18%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M게임 역시 15.6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